네, 안녕하십니까. LP 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 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전부 다 예측은 할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텔레칩스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5445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5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 1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텔레칩스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텔레칩스는 이제 디지털 미디어 프로세서 등 멀티미디어와 통신 관련 시장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제품에 필요한 핵심 칩 및 토탈 솔루션을 개발, 판매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MCU 독자 개발이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이제 어제 상한가를 간 모습인데요. 이제 이러한 이슈가 나오기 전부터 이제 저는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에 있기 때문에 이 텔레칩스라는 기업 충분히 수혜 받으면서 강세 이어나갈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연일 계속 하락을 하다가 다행히 이날 이제 갭상승하면서 상한가까지 나왔던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기사 읽어보게 되면요, 차량용 MCU 독자 개발 텔레칩스 상한가 마감이라는 이제 뉴스가 이제 어제 나왔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인 텔레칩스가 국내에 기업 중 처음으로 차량용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출시했다는 소식에 6일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차량용 마이크로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거의 96% 정도는 수입을 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국내 기업 중에 처음으로 이 텔레칩스가 출시를 한 만큼 어제는 엄청난 강세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계속해서 이 기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칩스 주가는 독자 개발한 32나노미터급 차량용 MCU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통해 시범 생산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요. 차량용 MCU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작동하는 기술 수준이 낮은 반도체지만 최근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며 수급난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도 차량용 MCU의 97에서 98% 정도 수입 의존을 해왔기 때문에 완성차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며 위기감도 커지고 있었는데요. 시장은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텔레칩스가 개발한 차량용 MCU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된다면 회사의 실적 등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어제 상한가 마감했던 모습이고요. 어제 아무래도 상한가 기록한 만큼 이제 차익 실현 매물대 장 초반에는 강세 보였지만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차익 실현 매물대 나오면서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하락했던 모습인데, 그래도 하락의 폭을 약간 줄여 나가면서 아래꼬리 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단기적인 골든 크로스도 약간 나온 만큼 이 19,200원대의 지지선만 잘 버텨준다면 다시 한번 반등 주면서 21,300원대 뚫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혹시라도 아직 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한다면 이 19,200원대 지지선 잘 지켜주는지만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이제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텔레칩스는 MCU 독자 개발까지 했기 때문에 좀 더 모멘텀 계속해서 받으면서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하락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대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9,200원대까지 하락하게 된다면 이 지지선 딛고 바로 반등 주면서 강세 보여줄지 이 부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용 반도체의 품귀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텔레칩스 어느 정도 모멘텀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조금 더 주자면은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 4분기까지 이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좀 더 큰 모멘텀 계속해서 받아가면서 우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기대감으로 상승하지만 2분기, 3분기 실적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텔레시스의 재무제표 보시게 되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20년도에 적자를 기록했다가 21년도에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 점점 늘어가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20년도 4분기 실적이 지금 적자로 마감이 됐는데요. 아직 1분기 실적 나오지 않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이 혹시라도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나오게 된다면 좀더 모멘텀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은 이 텔레칩스도 1분기 실적 나올 텐데요. 1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하면서 우상향 해주는지, 주가가 지금 현재 기대감으로 상승 모멘텀 받았는데 좀더 모멘텀의 강세를 더 줄지 좀 지켜보시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흑자 전환만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 좀더 강한 모멘텀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개인과 기관이 많은 양 매수에 나서면서 상한가까지 갔던 모습이고요. 외국인은 상승하는 만큼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대 나온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은 이 아래쪽에서부터 약 5거래일 연속에서 매수에 나서고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한 만큼 약간 차익 실현 매물대 나온 모습이고요. 오늘은 이제 외국인에 이어서 기관까지 차익 실현 매물대 나오게 되면서 큰 음봉 그려냈는데, 이 기관이 다시 한번 매수 전환해 주어야지 반등 주면서 상승세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언제쯤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수급 들어올지, 외국인 또한 언제쯤 매수세로 다시 한번 전환할지, 이 부분 지켜보시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텔레칩스라는 기업에 대해 알아봤고요.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 AP 투자연구소 팀알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텔레칩스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제가 계속해서 텔레칩스에 대해서 리뷰를 하면서 영상 남기고 있기 때문에, 텔레칩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주가 변동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 투자연구소 팀알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매일 이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이제 포털 사이트 오셔가지고요, 검색창에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가장 위쪽에 AP 투자 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라이브 라고 깜빡거리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소장님께서 이제 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그런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저번 주 금요일날 4월 30일 금요일날 무료 추천 종목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저희 소장님께서 7시 28분부터 실시간 리딩 시작하신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에 앞서 일단 전일 미증시부터 시황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전 9시가 되었을 때 종목 추천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종목 추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에는 세 종목 정도 들어갔는데요. 이 종목 추천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들어가니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종목 추천을 하실 때는 일단 기존 매수가와 기준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해 주면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이제 실시간으로 리딩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무료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 AP 투자연구소 채널에 오셔가지고, 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요, 저희 소장님께서 무료로 종목 추천하시는 종목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언제든 열람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정말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요,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